이제 풀어보셨어요? 지금 몇 번까지 풀었죠? 프린트 풀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까지 풀었어요? 오늘 아까 풀었잖아요. 아까 좀 대답 좀 해봐요. 어? 어 그럼 몇 번까지 풀었냐고 아까 풀었잖아요. 제가 예? 그럼 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의 답은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그 다음 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풀어봐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4번 왜 틀렸어요? 환지처분. 환지받은 날 틀렸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권리면적. 그래서 토지에 뭐다? 환지처분 받은 날 틀렸네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빨리 풀어봐요. 4번. 저건 풀어봐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답만 불러주면 하나만 해요. 연구를 해야 돼요. 3분은 연구하고 7분은 쉬시고.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 4번에 4번이라고요. 다 공제받는 거잖아요. 자, 4번의 포인트는 뭐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됐죠? 아, 답이 4번이라고요. 아, 이거잖아요. 이거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아요. 산입된 금액은 공제 못 받는다고요.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걸 공제 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거 산입된 금액은 공제 받았잖아요. 미리. 공제 못 받는다. 답이 4번.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1번 같이 가자고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거 물어보면 없잖아. 순서 매감 한기 뒤바뀌었죠? 환상가액과 감정가액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매감 한기. 답은 1번이네. 자, 그다음 2번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있는 그냥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를 적어 주면 돼? 실지 거래가액을 적어주면 된다고요. 있는 맞죠?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이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고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그럼 이거 봐요. 이거 매감 환기로 적으면 추계 결정한 거예요. 이걸로 적었잖아. 이걸로 매매 사례가에. 그럼 추계 결정한 거죠? 그럼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계산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계산 공제. 공식이 어떻게 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공제해 준다고요. 왜 3%예요? 우리가 진짜로 갈 때는 취득세 4% 공제받아요. 상가 같은 거는. 진짜로 갈 때는 4% 공제해 준다고요. 그러나 작으니까 한 단계 아래 3%. 그래도 맞잖아요.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가 기준시가죠? 자, 그 다음 5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이거잖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줘야 돼?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자, 314쪽 한번 보자고요. 자, 3번 추계 결정. 3번 추계 결정이에요. 추계 결정. 자, 박스 공식 나왔다. 자, 양도 당시 추계 결정 가액, 취득 당시 추계 결정 가액을 적고 플러스 뭐다? 계산 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좀 적어 줄게. 314쪽. 빨리 찾아요. 저만 이렇게 찾아라 찾아라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때요? 관심 없어요? 그냥 막 해요? 그렇구나. 자, 3번 추계 결정. 이거 저기잖아. 매감기. 매감한기. 그리고 계산공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공제 그 얘기라고요. 시커먼 게. 그럼 제일 밑에 2번 추계결정 순서. 순서를 알잖아. 밑에 순서. 순서 나와 있죠? 네. 순서. 순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왔잖아. 매감환기 이렇게. 5번에 매감환기. 오른쪽에 매감환기잖아. 1번, 2번, 3번, 4번이. 그럼 거기에 3번 환상가액에 밑줄 그어요. 별 하나 딱 붙여. 환상가액이 뭔지 알아야죠. 그럼 1번 매매사례가액이 뭐예요? 밑줄 그어. 전후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 전후 각 3개월. 동일성, 유사성 이런 게 매매사례가액이에요. 그 다음 2번은 감정가액도 밑줄 그어요. 전후 각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지금 315쪽 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 이상. 그러니까 평균액이죠. 두 개 이상 이제 의뢰에서 평균액이 감정가액이라고요. 마지막 줄.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상가액. 공식이 나왔잖아요. 이게 박스가 환상가액이에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월의 기준시가로 나누는 게 이게 환상가액이라고요. 자, 여기 보자고요. 양도가액이 5억이야. 확인됐어.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적어줘야죠. 양도가액은 확인이 됐다고요. 5억. 취득가액은 확인이 안 됐어. 그럼 순서가 뭐야? 매감환기. 매매사례가액 적어주면 돼. 이게 없으면 두 번째 뭐를 적어줘? 이해. 이해도 없으면 뭐를 해야 돼? 만들어야 돼.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공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를 파악해야 돼? 정부가 결정한 공식가격, 기준시가.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해보니까 4억이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해보니까 1억. 그래서 기준시가를 이렇게 파악해야 돼. 1년에 한번 만들잖아요. 기준시가는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야?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 2억. 이렇게 안 분하면 돼. 4분의 2. 2분의 1이네?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얼마? 2억. 절반이니까 5천만 원.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죠? 배로 뛰었잖아, 기준시가가. 그리고 가격도 배로 뛴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배는 알겠죠? 배. 배로 뛰지 않았어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게 뭐다?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안 써요. 그래서 이거를 환산취득가액이라 그래.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라고.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환산가액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4번 봐요. 두 번째 박스. 1번 양도가액의 적용 순서는 뭐야? 매감기. 환산가액 들어가면 안 돼요. 최근 거니까. 취득가액 적용 순서는 뭐야? 매감환기 이렇게.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별 하나 딱 붙여.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을 알아야 돼. 공식. 공식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일명 줄여서 뭐야? 취공. 취공이라고요. 그럼 공제율은 몇 프로? 3%. 왜 3%다? 작아니까. 진짜로 갈 때는 4% 공제해줘요. 4%. 여기다 박스에 토지 건물만 별 하나 딱 붙여. 부동산만 출제돼.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몇 프로? 3%. 3% 토지 건물만. 빨리 찾아요. 토지 건물. 3%. 미등기는 0.3. 시험은 3%만 나와요. 3%.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계산 공제액. 기본 개념만 잡으면 된다고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316페이지. 결론 제일 밑에. 결론 제일 밑에 나왔잖아요. 316 제일 아래 박스. 원칙 실거래가액. 그럼 1번 1번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가 필요경비예요. 첫 번째 줄. 그다음 특례. 뭐다? 실가. 실거래가액이죠. 실가가 뭐의 약자예요? 실가가 뭐의 약자라고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추계 결정해야죠. 그럼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야? 매감기.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야? 매감환기 이렇게. X 환산가액은 어디서만 쓰는 거야? 취득가액이만. 양도가액은 최근 건 안 써. X야. 그 다음 추계하면 오른쪽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야지. 공식 어떻게 돼?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다? 물건별 공제율. 그래서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해 준다고? 3%. 지금까지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밑에 표를 지금 설명했어요, 제가. 이거. 갑자기 제가 머리가 아파지네. 자. 그 다음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뭐야? 공시가격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우리 배웠잖아. 기준시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써? 기준시가. 그래서 1번 토지. 개별공시지가. 밑줄 긋고. 이게 기준시가라고요. 그 다음 건물 밑으로 내려와요. 건물. 일반 건물은 누가 만들어? 국세청장이. 그래서 일반 건물은 두 번째 줄 밑줄고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 시한가액의 기준시가라고요. 시세의 7, 80% 수준으로 만들어요.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넘겨. 3번 주택. 주택. 자, 일반 주택은 뭐다?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죠.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시가예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그 다음 4번 정도.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분양권. 분양권의 기준 시가는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and 뭐를 더해?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더한 게 기준 시가라고요. 분양권의 4번.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울게요? 양도차익.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방법.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하는 방법. 두 개 배웠네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간다? 이해와 이해.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특공제는 어디서 뺀다? 양도 차익에서. 여기서 뺀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 기본공제는 벌어야 빼는 거지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비교. 이해와 이해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321쪽 식 나왔네. 꼭대기 식 나와 있죠? 321쪽. 장특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예요? 양도차익에서. 됐어요? 그럼 소득금액이 나오죠? 소득금액에서 빼는 건 뭐예요?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그대로 했잖아. 이거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장기 보유 칠판 주목하세요. 장특공제는 기본 과정은 다섯 가지를 알아야 돼요. 다섯 개. 자, 여기 보세요. 대상. 장특공제는 뭐 해줘요? 누구만?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고요. 그래서 대상 나왔네. 밑에. 밑에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단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요. 괄호.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원조합원만 해준다고요. 괄호는 제외. 승계조합원은. 그 다음 두 번째.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만 해줘. 3년 이상만 해줘요. 밑줄 긋고. 3년 이상. 왜 넘기는 거예요? 또 홀라당 또. 넘기세요. 그러면 좀 넘겨요. 홀라당 홀라당 자관 승격은 급해갖고 지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내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헛소리하면서. 3년 이상만 해줘요. 이거. 장기. 점 하나 찍으면 뭐예요? 장가가 아니라 장기예요. 장기 보유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이상을 얘기한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배제 안 해주는 거. 배제 안 해주는 거는 미등기는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미등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3번에 미등기. 1번만 알아요. 미등기는 안 해준다. 투기 목적이니까. 미등기라고 나왔잖아요. 거기 1번에. 자, 그 다음 4번 공제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해? 항상 양도차익. 양도가액이 아니라 차익에 보유기간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수가 나와. 그래서 박스에 나왔죠?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차익. 공제율.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5번.
양괄호 5번. 5번 봤어요? 공제 방법. 방법은 동일 연도에 여러 번 팔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 안 해주면 안 파니까.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로. 자산별로 어떻게 공제하나요? 각각 공제. 오른쪽에 5번. 수회 양도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별로 각각 공제. 5번 찾았어요? 오른쪽에? 5개 끝났네 이제. 이게 장특공제예요. 기본.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각각이 뭐냐. 이렇게 거기 위에 박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공제하는 거예요. 위에 박스. 하나는 뭐야? 1번, 2번으로 각각 나누어서 꼭대기. 1번, 2번 적혀 있죠? 1번은 뭐다? 1세대 1주택. 이거 무슨 주택을 얘기해요?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고가주택 괄호 적혀 있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9억 초과는 세금.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323. 아 진짜 지금 내가 지금 수십 번 말씀해 좀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 불안하다고요. 그냥 혼자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계속 그러네. 지금 세 번째 시간 돼도요. 제가 몇 페이지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넘기세요. 그러면 넘기지.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저도요. 아, 323페이지네요 참. 헷갈리게 하니까 헷갈리잖아 페이지 수가. 위에 박스 찾았죠? 1번 2번 각각 설명했어요? 그럼 1번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해줘요? 8%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오른쪽 나머지. 나머지는 1년에 몇 프로? 3%씩 이렇게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각각 차등적으로. 그럼 첫 번째 칸 3년에서 4년 미만 1년에 8%죠? 그럼 옆에 몇 프로 찍혀 있어? 24%. 8단만 외우면 돼. 8, 3, 24. 앞에 숫자에 더 곱해야 돼.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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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년 이상 마지막 10년 이상 8%. 최대 몇 프로? 80%. 80%가 한도예요. 100년 보유하더라도.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4, 최대 80%. 그 다음 오른쪽 상가토지. 오른쪽은 상가나 토지나 조합원 입주권 다주택자는 1년에 3%죠? 그럼 첫 번째 칸 339 하면 안 돼. 최저 10%. 10년 이상은 최대 몇 프로? 30%까지 해죠. 예를 들어서 땅이나 상가를 20년 보유하다 팔더라도 한도가 30%까지 해줘요. 이거를 우리는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그냥 처음과 끝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8단, 3단. 설마 99단은 안 까먹었겠죠? 이게 장특공제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야죠. 이제 그만 보고요. 그래서 그림 나왔네. 그림 나왔잖아요. 그림 식 나와 있죠. 화살표. 등기된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래서 공제율은 최저 10에서 30. 토지 건물은. 그러나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 넘어가는 거는 최저 몇 프로? 24에서 80. 그래서 밑에가 뭐다?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9억 넘어가는 거 밑에 거는 씩 볼 필요도 없고.
9억이 넘어가는 거를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실거래가액이. 질문해봐요. 멋담시 그러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멋담시. 질문 좀 해봐요. 질문도 안 하고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이제. 325쪽. 자, 이제 과세표준. 박스. 공식을 봐요. 자,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그랬어요? 소득금액에서. 소득에서 빼는 거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장특공제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주목. 대상은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을 다해줘. 왜? 부부 주기곱하 모든 양도자산 팔 때 기본비용이 들어가죠? 이쪽을 물어볼 때는 토건조만 해줘요. 그 다음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안 따져.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이쪽을 물어볼 때는 3년 이상만 해줘요. 그리고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미등기는 투기 목적 안 하죠. 그래서 공통사항은 기본적으로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라고요. 집중하세요. 칠판에 지금. 선생 글씨 적을 때는 좀 쳐다봐줘요. 참 뭐지, 내가 더듬네. 다른 선생 강의할 때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선생은 적고 여러분들은 따로 와줘 지금.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자, 그 다음 공제액은 필요 없고. 자, 공제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소득에서 빼는 거죠. 어떻게 공제가 들어가? 소득별로 각각. 단 2에는 동일하게 들어가. 연 250만 해줘. 순서대로 1년 누적 연 250이에요. 3년 보유하더라도 750이 아니라 1년 합쳐서 250.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서 못 받아. 중요한 거는 뭐다? 소득별로 공제가 들어간다. 그럼 소득은 몇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자, 이렇게 강의 들었으니까 설명 들어갑니다. 자, 적용 대상 꼭대기. 꼭대기 모두 나와 있죠. 그죠? 두 번째 줄 모든 양도자산에 밑줄 긋고 다 해주는 거야. 기본 비용 들어가니까 모든 양도자산.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줄 미등기는 배제. 미등기는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기본공제. 공제는 어떻게 들어간다? 소득별로 밑줄 긋어요.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똑같이 각각 연 250. 연 250.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에 각각은 뭘까요? 소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야.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그래도 박스 나왔네. 항상 1호 소득은 기타 자산까지.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그러면 여기서 250 받고 여기서 250 다 팔았다면 최대 1년에 얼마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것은 750. 다 따로따로 빼준다고요. 1호, 2호, 3호로 나누어서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할 수 있다? 다 팔았다면 750. 그래서 1호 소득은 항상 뭐까지야? 기타 자산까지. 자, 이게 기본 공제예요. 기본 강의. 그럼 넘겨요. 326페이지. 비교. 위에 별 하나 딱 붙이고 장기와 기본 공제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딱 표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공제 대상은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다 해준다고요. 두 번째 칸.
폭은 조만 해줘. 오른쪽은 다 해줘. 모든 자산 다 해줘요. 보유기간 3년. 오른쪽은 무관. 미등기는 똑같아. 둘 다 안 해줘. 미등기는 둘 다 배제해요. 그 다음 공제금액은 차등 적용. 어떻게 이렇게 최저 24, 80, 최저 10에서 한도 이렇게 차등적으로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근데 오른쪽은 동일하게 연 얼마? 250. 차등 없이 동일하게 연 250. 그래서 자산별로 각각 공제. 오른쪽은 소득별로 각각 공제. 이거 봐, 이거. 이거는 자산별로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여기는 소득에서 빼는 거죠? 소득별로 각각. 여기는 자산별로 각각.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끝났어요? 기본공제까지 끝났네요? 그럼 기본공제를 이제 빼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과세표준.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할까요? 세율. 이제 세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장 넘기라고요. 330. 이제 세율로 가는 겁니다. 331쪽. 자, 공식 나왔네. 꼭대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양괄호 1번만 알면 돼. 별 하나 딱 붙이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암기하는 거야, 암기.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미등기로 팔았다. 그럼 몇 프로 뺏어 갈까요? 70%.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이야. 그럼 1억에 70%면 얼마 세금 내야 돼? 7천만 원. 그죠?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투기 목적. 그럼 이제 등기되고 팔아. 등기되고 팔아. 대부분 등기되고 팔잖아요. 반드시 뭐를 따져야 돼?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1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 뺏어갈까요? 50%. 그 다음 두 번째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 다음 2년 이상은 개정법에요 고쳐요. 6%에서 최대 42%로 바뀌었다고요. 법이. 그래서 개정된 거는 3, 4월 중에 프린트로 정리를 해드려요. 40을 42로 고치라고요. 6에서 40이 아니라 42%로 올라갔어요. 세율이 6에서 40은 전부 42로 고치기 바랍니다. 하나만 고쳐요. 하나만 고치면 다 고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다 고치냐고요. 그거를 6에서 42 고쳐놓고 아 40은 42로 법이 바뀌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대표 상가나 토지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요. 잘 들라고요. 근데 주택이나 조합은 입주권은 달라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잘 들어요. 1년 미만은 40입니다. 주택은 50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년 미만 주택은 40이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이 아니라 주택과 조합은 입주권은 세율이 낮죠? 6에서 42 이렇게 다르답니다. 나머지 똑같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6에서 42라고요. 기타 자산은 할 필요 없어. 이거를 알아야 이제 개정세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강의가. 자, 여기 보세요. 상가를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예요? 상가를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50%. 1년 미만에 들어가잖아요. 주택을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40%.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은 범위를 물어봐요. 범위를. 그래야 헷갈리니까. 자, 그다음 토지를 1년 8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토지를 1년 8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40%. 주택을 1년 8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6에서 4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세금이 어떤 게 가장 적게 나와요? 3번이 적게 나와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3번이 제일 적게 나오는 그럼 결론이 뭐다? 상가나 토지를 팔 때 과세된다면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와요? 2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집을 팔 때 과세되는 경우라면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와? 1년 이상. 이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누진공제를 받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암기하면 돼요.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좀 10분 쉬었다 하자고요. 오늘은 1시 반까지 정도면 끝나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